내가 뭐, 아, 뭐, 남자는 장발이지 뭐 이랬어.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리,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거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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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자, 그러면, 자, 제시어 나왔죠? 그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GO! 그림 공개해 주세요! 자, 이게 뭘까? 정답은요? 무릉돈? 축하합니다. 정답입니다. 누구 그림? 누구 그림? 와나나님. 무릉돈을 그리셨습니다. 아. 자, 이게 왜 무릉? 무릉도 어떠냐고. 무릉도 어떠세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걸 그거예요. 근데 이거 귀 때문에 안 들려가지고 무릉돈이네요. 이러고 있는. 아니 불러도 안 온다니까 이 사람들. 지금 10시에 합방하자고 10시에 다 와놓고선 지금. 아 씨발 몇 시인데 아무도 안 왔어 지금? 뭐, 지금 뭐야? 뭐, 너 왜 저러? 지금 몇 시야? 너 봐봐 지금 화면 속에 나밖에 없었어. 아니 이거 야 이 개새끼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와! 여러분 어? 하나 미쳤어! 수상이면 다야? 개판이네 아주. 너 한마디. 나도? 저 미쳤나봐요. 아 아니지 아니지 밤 다 죽었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늦게 제일 늦게 왔잖아. 야 10시 이내에 못 온 유일한 새끼 아니야 새끼? 할 말 있어. 정이 좀 미쳤어!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온 게 양갱이에요. 자 양갱아. 저 오늘 안 돼. 그게 아니고 와빌리지 룰이 있잖아. 새로 만든 거예요. 서울에 사는 양갱이는 못 올 때를 대비해서 대체 양갱을 하기로 했어요. 아, 이 루핀 제가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기 싱크대. 루핀 좋아하는데 양갱이 안 좋아하니까. 양갱아. 이 새끼 씨발 이 배롱하고 있어. 양갱이 내렸다. 어. 죽여? 야, 너 씨발 야, 원한테 뽀뽀. 개새끼가. 씨어 미안.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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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고맙습니다. 역시 승민님은 언제나 저에게는 어? 아 조용히 해 좀 안 돼! 뭐라고 한 거야? 왜 불렀대! 외부지 쟀거든요! 야야 나 바지 좀 빌려줘. 이거 바지 너무 엄벌에 쳐야 되니까. 어 바지 귀엽다. 이거 지찬님이 사준 거예요. 사준대? 뭔 시바? 잘한다. 야 지찬이 사줬다 씨. 자, 저희가 최근에 행사를 하는 다녀왔어요. 1인 미디어 대전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복기하면서 대화 좀 나눠보면서 그때 어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조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인트로 거리 하나씩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미도로 진짜 뽀뽀했다고? 그러자 조나단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일단 조나단 씨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있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할까요? 오? 이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조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조나단은 어떤 친구인지 말해줘. 조나단 밝은 친구입니다. 밝은 친구. 원래 어두운 줄 알았어. 뭘 해도 운동 초르륵 보인다. 별감 안 보이면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와, 이 사람이다. 거기서 끝. 그 다음에 해가지고 바로 치고. 처음에는 용종용종하다가 실력보다 역병용종. 와, 미국 사람이구나. 한국사람. 조나단 씨를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 네.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인상이 부끄러움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나는 조나단 씨 처음 봤을 때 아 피곤하시구나.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어, 피곤하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 이러고 계시더라고. 텐션이 좀 저태지네. 텐션이 좀 저태지네. 근데 그게 오해가요. 막 우리 딴에서는 이제 피곤해서 보여가지고 은별이 나도 계속 말을 걸었어. 팬님 나 좋은데 아 네 예 뭔가 약간 좀 소극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처음에 아 이게 흔히 말로만 듣던 잘나가는 연예인들의 갑질 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혹시 그런 건가 했는데 텐션이 좀 낮은데
이게 이유가 요즘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사회 이슈 사건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맞아. 문제는 제가 거기서 약간 F 감성이시구나. 약간 소녀 감성. 소녀 감성이신 것 같아가지고 F 감성이신데 그러면은 뭐 혹시 일기 쓰시냐? 맞아요, 제가 이게 거의 반 농담이었잖아. 이건 드립이었잖아. 저 아저씨가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일기는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여기서 말했나? 근데 어떻게 제가 일기 쓰는 거 알고 계셨죠? 속상한 일 있고 짜증나면 집에 가서 그 사람 욕쓰죠, 일기. 맞아요. 제가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조선왕조 실록이 거기 적혀있어요. 그 사람이 조선왕조 실록을 나 거기서 그것도 있어. 내가 뭐 남자는 장발이지 뭐 이랬어.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리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거 저 지금 집 가서 일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고 했어. 조나단 일기 들어갔어. 영광이야. 나 일기 내 이름 들어갔어. 조나단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발이 되게 넓어요. 발이 300이 넘어요. 발 300이 넘어. 손도 나도 큰 편인데 나보다 한 마디가 더 있어. 난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 진짜. 맞아, 개 커. 농구 잘하는 형이 농구도 못한데. 맞아, 농구 잘 못해. 축구 좋아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 축구 좋아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 잘 이렇게 치는 맛있겠다. 저희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 이렇게 때리셔도 된다. 근데 오른쪽이요? 아하 맞아 뺨. 근데 발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 동생분도 그런 발이 크시냐 이랬는데 근데 그 친구는 왜 이러길래 왜 그 친구는 이러면 난 뭐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자리도 아니야 무대 뒤에서 했다 맞아 무대 뒤에 했어요 우리 딱히 언급하려 하고 싶지 않더라 안 하더라고 테이블을 해야 되나? 왜 대답 안 해? 어? 야, 너 카톡에 정지찬 하트 뭐야? 와, 뭐야? 와, 이제 걔 무슨 개 X같은. 뭐, 왼팔이 뭐야? 야, 조나단 뭐야? 야, 민수 형 끝에 왜 하트 있어? 아이씨, 팔라. 죽어야 되나? 오늘 이거 써봐. 뭐? 너 바로 근데, 연아, 너 생각을 해봐봐. 아, 진짜로. 아, 나도 뭐, 미도가 뭐야? 야 잠깐만 야 이미 야 이 존나 세 토끼 완호 기 아 다 쓰는 거야? 토끼잖아 그러면 자 시작할게 아이고 우리 애기 좋았어 팅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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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나는 게 왈왈왈왈!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볼게. 제스처를 해야 된다고. 땡땡땡 어쩌고 저쩌고 야야 나는 햄스터 아! 오케이. 나는 개 왈왈왈왈 나는 말 나는 토끼 좋았어? 하지 말자. 아, 하지 마. 야 요새 양양이 그렇게 핫하대. 양양 가서 안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있잖아. 가보자 우리 다. 아 근데 거기는 진짜 내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남자 여자 섞여서 가는 데가 아니라. 아니 옛날 같았으면 오케이 가자 하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왜? 이상해. 가자. 아 그럼 갈 수 있는데 대적으로 와빌리지길 제주도 한 번 더 갔다 하고 해주면 안 돼? 딱 그거 바람피로 떠나는 유부남들의 모임 그 아저씨들 대사 아니야?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나 친구들이랑 제주 갔다 왔어. 그냥 가면 뭐해? 어? 어? 뭐해? 오빠 이론상으로 거기 완전 베스킨라빈스 아니야? 아니 맞아. 뭔가? 아니 베스킨라빈스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누가 말했잖아 이거. 지마이 좀 잡아봐라. 대체 이걸 유튜브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편집자가 있는 거야. 아니 뭐 해볼냐 그러면 저거? 코너 속의 코너! 빠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다시 돌아온 MC 은별 명채 은별입니다. 와! 미미짱씨. 네? 요즘 우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네. 혹시 우결을 토대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대답을 못하는 미미짱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하시는 거 뭐지? 미도우님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미짱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수 형이 아깝습니다. 이유는 뭐죠?
잘생겼잖아요. 미도님은 못생겼다는 말 아니신가요? 못생겼습니다. 미도님이 개빠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미친 새끼가요? 미친 새끼 씨 한마디만 해주시죠. 왜 남의 우결 상대... 너보다 안 이뻐 너보다 안! 이게 뭐하는 거야? 감 뒤졌어? 코너 속에 코너 빠밤. 오늘은 특별 MC로 명치 은별이 아닌 미친 원호가 MC로 와주셨습니다. 와! 광고 보고 가실게요. 아니요 아니요. 광고 보고 아니요, 가실게요. 아니요. 광고 보고 가. 뭐야? 나 오른손인데?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로. 뭐야? 드립은 떨어지고 힘만 세지고 이거 장비화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조성기 좋았어 조성기 이제. 개노지. 딴딴딴. 5천원 받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드립 어땠나요? 아닌데 은별인데. 맞아 개노잼인데. 김은별 컴퍼니 아닌데. 김은별 컴퍼니가? 아닐 거는데. 김은별인데? 야 씨. 5천원 투기하는 건가요? 5천원 투기하는 거예요?